네, 안녕하세요. 펌프웨트 조정호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보안 이슈를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보안 이슈이고요. 어떤 거냐면 이제 악의적인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죠. 파이썬 코드를 할 때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때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들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확장자들을 지원하는 것들도 굉장히 편의성도 있겠지만은 이제 확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확장 프로그램들을 찾으면은 웬만큼 다 있습니다. 뭐 깃허브부터 시작해서 챗GPT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죠. 근데 이런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도 악의적인 코드들이 이제 배포가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의 그런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오픈도우 같은 경우나 이런 곳에서 악성 코드들이 많이 배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악성 코드도 굉장히 많이 배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좀 이름들을 조금 이렇게 달리 해가지고 악성 코드들을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막 사용하다가 갑자기 이슈가 나오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46,000번 정도 다운로드 했던 그런 3개 정도의 악성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5월 4일날 이제 보고가 했습니다. 현재는 제거가 되어 있죠. 살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뭐 드라큘라 다크라고 다큘라 맞나? 이거 드라큘라 아니죠? 뭐 다큘라의 다크 아무튼 이렇습니다. 뭐 드라큘라처럼 얘기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요런 그런 한 것인데, 여기는 드라큘라라고 써 있고 얘는 좀 다큘라로 써 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주얼 스튜디오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별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확장 프로그램들은 설명도 없었고, 그다음 업로드 폴더 같은 경우 테스트 유저, 이게 뭔가 테스트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인데 한 1,300개 정도나 벌써 다운로드가 됐다는 것이에요. 전체는 이제 다른 것까지 해서 약한 46,000점입니다. 얘만 가지고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고 이제 뭐 테스트인가 하고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오히려 이런 거는 이제 뭐 테스트 누가 만들고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뭐 설치를 할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그리고 어떤 이제 특정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온 그런 확장 프로그램들이 아니면은 웬만큼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보안상요.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제 별표 같은 것도 많이 보긴 보는데, 별표가 또 이제 뭐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악의적인 악성 코드가 아니다라고 또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조금 더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좋기 때문에 조금 더는 안심이 되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에서 이제 코드나 실행할 수 있는 C샵의 쉘 인젝터, 우리가 인젝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들을 억지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제가 원하는, 공격자가 원하는 어떤 기능들을 중간에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중간에 이렇게 주사를 꽂듯이 이제 중간에 얹는 건데, 이거는 이제 파이썬과 또 관련된 그런 형태들로 이름들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설치를 해 보니까 뭔가 이제 C샵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안에 이제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이제 파이썬 VS 코드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걸로 이제 속인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C#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커널 32 DLL 파일 같은 거나 이런 것들들을 이제 가져와서 그 안에서 이제 인젝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이 실행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나 이제 고랭 같은 경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얘네들이 랜섬웨어를 배포를 하던 아니면 원격으로 이제 어떤 쉘 권한들을 획득하던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을 또 가져와서 실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내가 분명히 코드들은 파이썬인데 갑자기 그 안에 윈도우즈 형태의 어떤 코드들이 있다. 당연히 의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디스코드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구글 같은 거, 크롬, 오페라, 이제 뭐 브라우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격 증명들을 이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롬 쪽에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저장하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저장하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다 암호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 이제 레지스트리나 아니면 특정한 파일들, 이런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평문으로 보통 많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도 크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SQLite 그런 데다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굉장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여러 곳에다 막 계속적으로 버전별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토큰들을 이제 훔치게 되는 것이죠. 평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C 드라이브의 사용자 디렉
빅토리 앱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에 여기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 여러분도 많이 있죠. 공인증서 같은 경우에도 이쪽 디렉토리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디스코드 같은 경우나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나 지금 오페라, 스프티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쪽에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SQLite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구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사용자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이런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그러면 항상 이 프로그램들이 실행할 때도 사용자 프로그램에 있는 디렉토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어떤 자격증명, 중요한 정보들을 가져올 때도 사용자 디렉토리를 많이 사용하고 임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도 사용자 디렉토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권한들이 접근되는 권한들이나 실행 권한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고랭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악성 코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랭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글에서 많이 밀고 있죠. 많이 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루터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앱 악성 코드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플루터라고 여러분들 요것도 좀 공부를 해 두시면 되거든요. 플루터 TTDR이죠.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 계통의 악성 코드 사례들도 아까처럼 확장 코드로 이제 배포도 하고 있지만은 라이브러리 형태들로 많이 합니다. 우리가 라이브러리는 PIP 인스톨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처음에 이제 GitHub에 올라와가지고 이게 어떤 거에 좋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스타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많이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평가가 어떻는가, 아니면 이제 공식적인 페이지나 그런 것들, 좀 신뢰되는 사이트에서 배포된 것이 맞는가, 이것들을 항상 이제 보고 난 뒤에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처음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PIP 인스톨 딱 하는 순간에 컴퓨터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파이썬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딸려오는 어떤 특정한 파이썬에 의해서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또 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파이썬 공부를 하셨던 모질라 같은 경우는 이름 좀 이상하죠. 모질라, 그다음 웹오라고 하는 것들, 이런 이름들, 그다음에 컬러 유틸리티, 그다음 틱톡이나 디스코드 같은 경우나 이런 이름들을 더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오른쪽은 더욱더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그 URL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7버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URL 라이브러리 7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DM 뭐 이런 것들, 리퀘스트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여기도 이제 디스코디즈라고 있고요. 이런 형태들의 이름들로 써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책을 보다가 어떤 것 같은 경우는 한자만 딱 틀려도 뭔가 이상하게 설치되는 형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뒤에도 이제 그런 형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이나 그런 것들만 이제 확인했는데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제 뭐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웹크롤링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리퀘스트 언더 이게 또 관련된 라이벌인가라고 이렇게 설치하는 순간에 이제 악성 코드가 이제 설치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이제 좀 사례 안에 있는 세부 내역들 제가 이제 뭐 참고 URL 정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URL 그 어떤 exec 같은 경우나 한마디로 이제 함수들이죠. 어떤 프로그램들이 실행할 수 있는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을 가져와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인데 그래서 URL 오픈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어떤 파일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젝터이고 그다음 특정한 어떤 URL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것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설치가 되고 실행이 나중에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있는 겁니다. 파이썬 쪽에서는 딱 보면 물론 이제 파이썬 쪽에서도 윈도우즈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가서 어떤 실행하는 것들의 라이브러리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이제 티내가지고 가져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형태들은 실제로 이제 악성 코드 형태에서만 좀 많이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업데이트용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죠. 딱 봐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악성 코드 형태인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함수 형태예요. 셋업을 하겠는데 쉼표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한 줄이에요. 44줄까지 다 쉼표를 통해 가지고 뭔가 굉장히 긴 문자로 형태로 아래에다가 실행되는 것들을 넣어놨는데
사실 우리가 파이썬을 하면서 이렇게 길게 문장들을 해서 코딩하는 사례들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형태들도 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한 줄로 써가지고 하면은 분석하기에 되게 유용하죠. 분석가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장을 넘기면서 분석을 이제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런 의도로 좀 만드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코드 사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서 이제 좀 발치를 할 수가 있냐면은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데 이쪽 GitHub 쪽에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licious Software Package Dataset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 포함해서 몇 가지 악성 코드 사례들이 있어요. 이름을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장고, 그 다음에 파이 오토 GUI인데 GIU, 뭐 파이 게임인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냥 우리가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뭐 파이썬 3 플라스크 뭐 이런 형태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뷰티풀 소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 한국어 보통 이제 한국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간에 문장들이 좀 달라도 금방 알아채거나 아니 알아채지 못하 그냥 쭉 가잖아요. 다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문장들 많이 봤죠. 근데 요거는 이제 알파벳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냥 저도 딱 봤을 때는 지저분해 이 장고 같은 경우는 이런 게왜 이상하다는 거냐 딱 봤는데 다 스펠링이 하나씩 하나씩 좀 틀리죠. 예, 그때 여러분들이 설치를 정말로 삑사리가 나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설치를 해버리면 이게 악성 코드가 설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악성 코드를 만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이썬 악성 코드 형태, 그다음 확장 프로그램 형태, 요즘 이슈 됐던 것들 같이 좀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트위터나 그런 데에서 최신 정보들 보면서 이렇게 이슈들을 좀 같이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